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집 강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8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 로킹 단위가 뭘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야죠. 락이자 그러죠. 자물쇠로 잠가 놓은 거죠. 남들이 이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고, 로킹은 이제 병행. 예, 병행 제어의 기법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한 순간에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혼자만 가져가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락 자물쇠를 잠궈 놓는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큰 거, 많은 내용들 중에서 아주 큰 덩어리의 내용에 락을 잠궈 놓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이제 우리가 단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부분을 잠가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병행해서, 네, 병행 수행 제어를 하는 것에는 어때요? 병행 제어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행 수준은 낮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그마한 거를 많은 범위 내에서 이 조그만 거 하나에만 락을 걸어 놓으면 우리가 락의 단위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병행 수준은, 다른 것들은 다 병행할 수가 있죠. 병행 수준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에 보면, 로킹의 단위가 크면 병행성 수준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네, 82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나타낸 거다. 다음 관계 대수식을 적용한 결과, 카디날리티로 옳은 것은? 일단은 문제가 카디날리티에 대해서 물어봤죠. 카디날리티가 뭐죠? 행의 개수죠. 몇 행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중점을 둬서 여러분이 빠르게 계산해 주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꼼꼼하게 모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때요? 어떤 속성들을 내놓으세요. 속성 이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로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안쪽에 있는 가로를 해주면 되죠. 정책과 직원을 조인을 하는데 제안자와 네, 직원 번호가 같은 것끼리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은 이미 여기 써져 있으니까 이 옆에다가 직원을 우리가 조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안자 이퀄 이제 직원 번호가 되는 것이고 그 옆에 이름, 다음에 부서를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제안자 42의 이름이 최가 되는 거고 C30이 되죠. 다음에 22, 2가 되는 것이고 A10이 되죠. 10이면 우리가 김이고 B20이 되는 거죠. 10이면 네, 김이 되는 것이고 B20이 되는 거고 20이면 2가 되는 거고 A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인한 결과는 이게 나오는 거고요. 날 파이 그랬습니다. 정책명, 이름 부서. 정책명과 이름과 부서만 표시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필드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정책명과 네, 이름과 부서 해서 이제 여러분이 첫 글자만 한번 써볼까요? 인, 주택, 친절, 성과금, 신규 고용.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은 최, 이, 김, 김, 이. 그 다음에 부서는 C30, A10, B20, B20, A10. 이렇게 되는군요. 자, 거기다가 부서하고 조인해 주세요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부서에 지금 부서 번호와 부서 명이 있는데, 이 부서와 이제 부서 번호가 같은 것끼리 네, 조인을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부서 명이 이제 추가로 나오겠죠. 그래서 C30이면 총무과고, A10이면 기획과, B20이면 인사과, B20이면 인사과, A10이면 기획과. 자,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름과 부서와 네, 정책명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행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보여주는 거죠. 행은 5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들어가 있는 정답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83번 문제입니다. 릴레이션 R의 차수, 디그리가 네, 3이고, 카디날리티가 3이다. 릴레이션 S의 차수가 3이고, 카디날리티가 4이다.
두 릴레이션을 카디션 프로덕트를 한 결과 릴레이션에 대한 차수와 카디날리티는 카디션한다, 곱을해라 라는 거죠. 그럼 테이블을 한번 그려볼까요? 차수가 3이다, 얘가 3이다 라는 거고 카디날리티가 3이다, 행이 3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옆에 테이블은 차수가 4이다, 그러니까 즉 속성이 4개다 라는 거고 행이 4이다 라는 거죠. 이걸 곱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한 속성은 어때요? 3개하고 4개하고 이렇게 더하기 한 결과가 됩니다. 3 더하기 4는 7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3행과 4행을 곱한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거 4개를 기술하고, 그죠? 이 하나에 대해서 4개를 기술하고, 또 하나에 대해서 또 4개가 되고, 또 하나에 대해서 4개가 기술하니까 12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 차수, 예, 차수. 라는 것은 7이 되는 거고 카디날리티 행의 개수죠. 행의 개수는 뭐예요? 12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이진트리의 노드들을 후회순회로 한 경로를 나타낸 것은 그랬습니다. 후회순회다 라는 것은 뭐예요?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 그 다음에 근노드 이런 순서대로 오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해도 되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왼쪽이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C가 되는 거고 근노드가 A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러면 DEB가 되는 거죠. 그래서 DEB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FE가 되는 거죠. 그래서 FE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쪽에는요. GC가 되는 거죠. 그래서 GC. 그 다음에 여기는요. HIG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몇 번에 있나요? 2번에 있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85번입니다. 연결 리스트 노드와 그 다음 노드 사이에 새로운 뉴 노드를 삽입하기 위해서 빈칸 기억에 들어갈 명령문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200번째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얘가 100번째 저장이 되어 있고요. 얘가 이제 50번째에 있는 것을 가리키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링크가 200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여기를 가리켜 주면 되는데 링크가 지금 200을 가리키고 있는데 50을 먼저 넣어버리면 전에 있던 200이라는 것을 기억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이에 보면 링크가 기억되고 있는 게 지금 200이죠. 네, 200을 지금 현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50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네, 먼저 50으로 바꿔버리면 얘 200을 누군가 전달해주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ew에 링크가 뭐를 기억해야 돼? 이 200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걸 먼저 여기에 건네주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이 new가 200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50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죠. 그래서 먼저 200을 여기다 건네 주니까 얘가 열기를 가리켜 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다 50을 집어넣었으니까 얘가 얘를 가리켜 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new 노드에 있는 50을 프리 노드의 링크에다가 대입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전에 프리 노드가 가지고 있던 그 링크 값, 그죠? 프리 노드가 가지고 있던 그 링크 값을 어디다 건네줘야 돼요? new 노드에다가 건네주면 되죠. 얘가 200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얘한테 먼저 건네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200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50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삽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후입 섬출의 형태로서 자료의 삽입 삭제가 한 조 끝에서만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는 나오죠. 그래서 이제 스택 구조가 있고요. 네, 큐 구조가 있죠. 그래서 스택 구조는 이런 한 군데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ABC가 들어오게 되면 순서는 위에서부터 나오죠. CBA 순서대로 나온다. 그래서 LIFO 구조다.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 라고 그래서 스택 구조가 되는 것이고, Q 구조는 들어오고 나가고, ABC 순서대로 넣었을 때 ABC 순서대로 나온다. LILO, FIFO,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오고 나중에 들어간 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외로 쉬운 문제인데 지방지 9급에서 이제 출제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정렬 알고리즘에서 시간 복잡대과 나머지 셋과 예,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버블 정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정렬이다. 그 다음에 삽입 정렬이다. 이런 것은 이제 시간 복잡도가 n의 제곱입니다. 네, 그것에 비해서 이제 기수 정렬이 있죠. 네, 기수 정렬은 이제 시간 복잡도가 이제 dn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렬 방식에서 시간 복잡도가 log n log 2의 n인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네, 퀵 정렬이 있고, 네, 힙 정렬이 있고, 2A 머지 소트가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퀵 정렬에 있어서 최악은 뭐가 되냐면 n제곱이다. 이런 거 이제 한꺼번에 여러분이 정리해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 원형 Q에 한 객체를 입력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의사코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객체는 리어 쪽에서 입력이 되고 환영 큐죠. 그래서 입력되는 곳을 리어다라고 하는 거고 프론트는 이제 출력되는 거다. M은 Q의 크기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입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입력에 관련된 것은 뭐죠? 리어죠. 그래서 리어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력은 뭐죠? 포화 상태인지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리가 있는지 확보하기 위해서 리어 값을 1 증가를 시켜줍니다. 네, 그럼 증가를 시킨 다음에 이제 Q가 다 찼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객체를 리어 위치에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음 디귿 리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입력이기 때문에 리어와 관련된 것만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리 확보를 하고 자리가 확보된 자리에 데이터를 삽입을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가중 그래프에서 최소 비용 신장 트리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A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프림 알고리즘은 적용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순서대로 선택된 간선을 모두 지정을 하자 라고 그랬고 A에서 시작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A에서 시작을 할 거고 A와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2와 4 중에서 2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일 먼저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A와 B가 연결이 된 건데 A, B 연결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F를 이제 연결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선택된 걸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A, B, F가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 중에 연결된 것 중에서 예, 가장 작은 걸 찾습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3이 나오는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네, B에서 1을 연결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연결된 것은 B에서 2가 된다라는 거고 네,
되죠? 일단 이걸 기억을 해주고. 자, 그러면 A, B, E, F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됐죠? 자, 이 중에서 또 최소 간선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E가 되는군요. 되죠? 그러면 E에서 이제 D로 연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것 중에서 또 최소를 찾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4, 4, 다음에 5, 5, 4가 있죠. 그럼 여기가 되겠죠. 가장 작은 거.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간선을 이제 모든 노드를 이렇게 이제 찾아갔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적으면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는군요. 네, 그러면 6에다가 4에다가 2가 되어서 12가 되는군요. 그래서 최소 비용값은 12가 되는 거고 세 번째로 네, 연결된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B에서 2가 되겠군요. 그러면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지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0번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대상으로 크로스칼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소 비용 신장 트리 구성을 하고자 할 때 이 트리에 포함된 간선 중에서 다섯 번째로 선택된 간선의 비용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크로스칼 알고리즘을 진행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오름차순으로 나열하는 거죠. 나열해 볼까요? 3, 5, 6, 7, 네, 9, 10, 11, 12, 13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제일 먼저 3을 연결할까요? 네, 3 연결합니다. 문제없죠. 5를 연결할까요? 네, 5 연결합니다. 문제없고 6 연결할까요? 네,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을 연결하는데 7을 연결하면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돼 버리죠. 그래서 7은 연결하면 안 되겠군요 라고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를 연결하세요. 9. 네, 그러면 이제 연결되죠. 10을 연결하세요. 10 연결하면 어때요? 이렇게 사이클 형성돼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11을 연결하면 또 사이클이 돼 버리니까 안 되는 거고요. 12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연결되죠. 12 연결했어요. 13 연결하면 또 사이클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 연결한 걸 물어봤으니까 12가 되는 거죠. 네. 정답 4번이군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너비 우선 탐색 방법. 깊이 우선 탐색 방법으로 방문을 할 때 각 정점을 이제 방문한 네, 순서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제일 먼저 BPS를 물어봤죠. BPS는 이제 너비,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비 우선 탐색 방법이다라고 하면 같은 레벨을 이제 먼저 탐색하는 방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이제 A 같은 레벨, 그 다음에 B, F. 여기서 F에서 빠져나가는 게 C, D이기 때문에 얘가 같은 레벨입니다. 네. 그래서 A, 네. 그 다음에 B, F, 그 다음에 C, D, E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을 하겠습니다. 알파벳 순서다라고 그랬고 깊이를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A에서 이제 B와 F인데 알파벳 순서니까 B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는 이제 C로 가는 거고 C에서는 이제 D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D에서는 어때요? F와 E가 갈 곳이 있는데 E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로 가게 되는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순서대로 가겠군요.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의 수는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볼게요. 노드가 4개다라고 했을 때 무방향의 최대 간선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다. 그럼 A에서 나갈 수 있는 간선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럼 B도 세 개, C도 세 개, D도 네 개, D도 세 개. 그럼 각 노드가 노드별 세 개씩이니까 12개가 되는데 A에서 나갈 수 있는 간선이 하나, 둘, 세 개인데 B에서 또 여기서 또 나가고 있죠. 한 번씩은 이렇게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6개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공식으로 본다면 2분의 n 곱하기 n-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해시 탐색에서 재산법은 키값을 배열의 크기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 값을 해시값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달대의 해시값을 재산법으로 구해가지고 11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자, 11개의 원소로 갖는 배열, 이게 힌트가 되는 거고 충돌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열거를 해놓으시오. 충돌을 우리는 콜리전이다 라고 하는 거죠. 11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이다 그랬으니까 나누기 12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값을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111을 11로 나눠보세요. 11 되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1은 나머지가 1이에요 라고 써놓으면 되고요. 112를 또 11로 나눠보세요. 되고 2니까 몫은 10이 되고 나머지는 2가 되는 거죠. 113을 또 11로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 자 몫은 10이고 나머지가 3이군요. 220을 네, 11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때요? 0이 되는군요. 221은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고 얘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콜리전이 발생된 거는 뭐죠? 111과 네, 111과 221이 충돌, 112와 222가 충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것 중에 나열된 것은 바로 무엇인가요? 네,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진틀이 내부의 경로와 외부 경로로 이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내부 경로는 무엇이다? 라는 것은 내부 경로는 루트 노드로부터 각 노드까지의 길이를 합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부 경로는 이제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1만큼, 여기서 1만큼 갔죠. B에서 D까지인데 A에서 B를 거쳐서 D까지 오니까 길이가 2다. 얘도 2다. 얘도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부 경로 길이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얼마예요?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네, 그러면 일단 내부 경로는 이제 8이 되는 거고요. 외부 경로다 라는 것은 이제 외부 경로 길이는 자, 여기에 가상의 걸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길이가 됩니다. 얘가 3이 되고,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경로는, 3 더하기 2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랬더니 20이 되는군요.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공식은 외부 경로, 네, 내부 경로 길이 더하기 2 곱하기 노드수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는 i 더하기 2n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i가 현재 8이고 2 곱하기 노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20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경로는 8이고 외부 경로는 20이 됩니다. 네. 95번입니다. BNF로 표현된 다음 문법에 의해 생성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첫 번째, AF를 생성할 수가 있을까? 처음에 ID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ID는 레터나 ID 레터나 ID 디지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두 글자니까 이 ID를 ID 레터로 이렇게 풀어주고요. 이 ID는 다시 레터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A, F가 이렇게 올 수 있는 형태가 되지요. 자, 다음에는 이제 A, 1, B를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출발을 ID로 해주면 되고요. 이게 세 글자죠.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아이디 레터로 이렇게 풀어주고요. 이 아이디는 다시 또 이제 아이디 디지트로 풀겠습니다. 문제 없죠? 이 아이디는 다시 레터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문자, 숫자, 문자 해서 A1B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ABC 321을 만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섯 글자가 되고요. 뒤에가 지금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디를 뒤에 숫자가 있기 때문에 아이디 디지트로 이렇게 하고요. 또 디지트가 오른쪽에 지금 세 개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아이디 디지트, 자, 또 아이디 디지트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자 세 개가 되니까 얘를 이제 IT 레터로 만들어주고요. 또 얘를 ID 레터로 만들어주고요. 얘를 레터로 만들어요. 그러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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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숫자, 숫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A, B, E, B. 다 있을까요? 3A2B1C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일단 얘가 디지트가 맨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찾아봐도 디지트를 앞에 쓰는 게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구현할 수 없습니다. 네, 맨 앞에가 항상 이게 아이디고 아이디는 다시 레터고 디지트라는 게 뒤에 있는 것이고 디지트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지금 진행이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현할 수 없습니다. 4번이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중위표기법으로 표현된 수식을 후위표기법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중위법이고 후위법으로 표기하자. 그럼 연산의 우선순위로 가로를 한 다음에 해당된 가로 연산자를 오른쪽으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빼기 D 널찍하게 쓰겠습니다. E 빼기 F 곱하기 G 빼기 H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되는 것은 가로고, 가로 안에 있는 더하기 표시가 이렇게 가장 먼저 수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수행이 되고, 얘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빼기 표시를 이렇게 보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우선순위가 높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뒤로 빼고, 그 다음에 해당된 가로, 이거죠? 이것에 가로가 지금 빼기 표시니까 이걸 뒤로 빼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곱하기가 되니까 이거를 이리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서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를 저기 뒤에 오른쪽으로 보내고, 마지막 예, 빼기 표시를 뒤로 빼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군요. 자, 순서대로 한번 써볼까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곱하기. 여기가 있죠? 빼기 나갔고, D.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오죠? 빼기가 오는 거죠. 나갔고, 그다음에 E, F, G, 곱하기. 빼기. 네, 빼기.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와요? 네, 곱하기. 여기에 뭐가 와요? 더하기.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더하기 하기 전에 H가 있군요. 그죠? 네, 맞군요. 더하기 해주고, H 해주고, 그다음은요, 빼기. 이렇게 해주면 되는군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 4번이 되겠군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가로를 정확하게 해주고, 네, 순서대로 네,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다음은 배열로 구현한 스택 자료 구조고, 푸시 연산과 팝 연산입니다. 푸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죠?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 거죠. 삽입을 할 때는 어때요? 탑을 하나 증가를 시켜주고, 탑을 증가를 시켜주고, 이제 문제 없으면 삽입을 하는 거고, 증가를 했는데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느냐, 그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팝이다라는 것은 꺼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꺼내는 거니까 삭제하고 상관이 있죠. 삭제를 하고 나서 탑을 하나 감소시켜주면 되는 거죠. 네. 자, 감소를 시켜줄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줘야 돼요? 이제 언더플로우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삭제하세요라고 그러면 이제 언더플로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C 언어로 구현이 된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택에다가 맨 아래를 탑은 1이다, 탑은 2다, 탑은 3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시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시언어는 첨자가 몇 번부터 시작하냐면 0번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처음에 데이터가 삽입이 되면 t가 0이다, t가 1이다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시언어에서는 이게 첨자가 0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발이 다른 거죠. array size는 10으로 준 거고요. is full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탑이 크기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탑이 이제 여기에 3개까지밖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0, 1, 2 어때요? 하나 빼기죠. 그래서 이면 1을 전송하고 아니면 0을 전송을 해라. 그래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탑이 이렇게 끝에 왔느냐라는 거죠. 있으면 1 아니면 0. 그 다음에 이제 탑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1을 아니면 0을 해라 라는 거죠. 왜 탑은 마이너스 1일까? 시언어에서는 첨자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탑에다 마이너스 1을 줬어요. 초기치를 줬다라는 거죠. 이제 푸시에 관련된 거죠. is full이냐 라는 거죠. is full. 탑이 만땅이 됐냐라는 거죠. 이면 1이다. 이면은 이제 오버플로우, 스택의 풀 찾다라는 걸 하고, 아니면 else. 다 차지 않았으면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삽입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들어와줘야 되는 거죠. 어디다 삽입할 거냐? 탑을 항상 증가를 시켜준 다음에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증가시켜준 다음에 그 위치에다가 특정한 내용을 삽입을 하겠다. 라고 이제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op 삭제에 관련된 겁니다. is empty냐라는 거죠. 처음에 초기치가 마이너스 1, 아무런 데이터도 안 들어왔을 때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라는 것은 탑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어때요? 텅텅 비어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째야 돼요? 삭제를 해야 되죠. 삭제는 삭제하를 하고 나서 탑을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탑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온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것이 바로 몇 번이다? 2번이 되는군요. 98번입니다. 네, 노드 ABC를 가지는 이중 연결 리스트 구조에서 노드 B를 삭제하기 위한 조건이 삭제하기 위한 의사 코드 B를 삭제한다라고 그랬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100번째 저장이 되어 있고, B가 200번째 저장이 되어 있고, C가 300번째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A next 이 부분은 200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 프리는 100을 가르쳐야지 A가 되는 거고, B의 next는 300을 가르쳐 줘야 되고, C의 프리비는 지금 현재 20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얼마로 바뀌어져야 돼요? 300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얘가 얼마로 바뀌어져야 돼요? 100으로 바뀌어지면은 B가 삭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next에다가 C를 저장을 해주세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자, 그거죠. C가 지금 300에 있죠. 그러니까 A의 next 부분, 이 부분에다가 300을 넣자. 맞는데 용이 되죠? C의 이전 값에다, 이전 값이죠? C의 프리뷰에다 뭘 기억해야 돼요? 100을 기억시키자. A가 100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A next라는 곳에다가 B의 next를 넣겠고, C의 이전, 이전에다가 B의 이전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B의 next가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300을 가리키고 있죠? 이곳에다가 300을 넣겠다. 맞죠? P의 이전 자리가 여기죠? 100을 기억하고 있죠? 그 100을 어때요? C, 여기다가 이제 100을 넣겠다. 맞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B의 프리에 next에다가 B의 next를 넣어주겠다. B next가 지금 뭘 기억하고 있죠? 300을 기억하고 있죠. B의 프리면 이곳에다가 여기에 next 이 자리죠? 여기에 300을 넣겠다. 맞습니다. 자, B의 next의 프리에다가 뭘 넣겠냐? B의 프리 값을 넣겠다. 자, B 프리가 뭘 기억하고 있냐면 100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럼 B의 next를 찾아갑니다. 여기에 프리, 여기다가 100을 넣겠다. 맞죠?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볼까요? 자, A의 next 자리에다가
즉, 이 자리에다가 이제 300을 넣어야 되는 거죠. A의 next에 next 값을 집어넣겠다. A next가 이거고 그것에 next 여기죠. 300을 넣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A의 next에 next add에 또 풀이 이 자리에다가 B의 풀이 값을 집어넣겠다. B 풀이가 지금 100입니다. 이 100을 A의 next면 여기가 되는 거죠. 그것의 next. 그죠? 거기에 풀이 여기다가 넣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삭제될 곳이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예, 틀린 것은 4번이군요. 99번입니다. 네, 다음 중 인점 리스트는 어떤 그래프를 표현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정점 A에서부터 깊이 우선 탐색을 할 때 정점이 방문되는 순서로 오른 것은 그랬죠. 그럼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점 A에서 갈 수 있는 것이 B, C, D다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갈 수 있는 거 B, C, D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요. 나 B에서 갈 수 있는 게 A는 갔다 왔고 E하고 F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에서 갈 수 있는 거 E와 F 겸 그 다음에 C에서 갈 수 있는 거 A는 갔다 왔고 C에서 F로 갈 수 있어요 라는 거 했고 D에서는 A로 가고 또 F로도 간다 라고 했고요. F 정점 E에서는 B로도 가고 G가 있습니다. G로도 갑니다. 정점 F에서는 B로 가고 C로 가고 D로 가고 또 G로도 간다라고 그랬고 자 E에서는 이제 F로 갈 수 있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F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는 그렸으니까 깊이 우선 탐색 방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에서 자 E로 가게 되는 거죠. 깊이니까 E에서 어때요? G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G까지 다 왔죠? 그 다음에 이제 F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C를 가게 되는 거고 마지막 D를 가게 되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방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방문한 것이 몇 번에 적어져 있나요? 바로 4번에 적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을 이용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경우 패스 결과는 그랬습니다. 자 1회전을 할까요? 네, 얘와 얘를 비교합니다. 6구 이렇게 비교해서 또 자리를 바꾸는 거죠. 비교해서 자리를 바꾸고 비교해서 자리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예쁘게 쓰면 6, 7, 3, 5, 9다 라고 1회전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2회전한 결과 합니다. 비교하면 안 바꾸죠? 비교하면 서로 자리 바꾸죠. 비교하면 서로 자리를 바꾸죠. 그래서 6, 3, 5, 7 여기까지가 2회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회전한 결과 9가 결정되고 2회전한 결과 7이 결정되고 자, 이렇게 비교하면 어때요? 서로 자리를 바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하면 어때요? 서로 자리를 바꾸죠. 네. 마지막 4회전합니다. 비교해서 자리 바꿀 건 없죠.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이렇게 정렬이 된 거고 3회전한 결과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 5, 6, 7, 9 이렇게 되어 있는 2번을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